축하드립니다. 팝송 많이 오셔가지고 네, 오늘 아마 또 직장생활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조금 피곤한 시간일 수 있지만 이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정보의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이 시그릿이라는 기회가 저희 3년 4개월 동안에 보내면서 저희 인생을 조금 바꿨다고 생각해요. 조금은 아니죠. 많이 바꿨죠. 일주일에 1000만 원 버는 거 괜찮으세요? 네. 그럼 많이 바꾼 건데 저도 이 사업을 여러분들처럼 예의상 사뒀던 사람이고 제가 원래 하는 일은 교회 전도사님 이거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죠 제가. 근데 어차피 쓸 거를 바꿨었는데 수입이 생긴다면 안 할 이유가 없어서 저는 사랑하는 제 동창한테 이 사업을 알렸고 네가 열심히 잘해서 나한테 돈을 바쳐라 이렇게 헌금해라 이렇게 할 만큼 저한테는 너무나 그냥 예의상 사준 거지만 제가 이 사업 설명을 여러분처럼 들었을 때에는 이건 엄청난 기회가 되겠다. 강남에 땅이 오겠다는 정보랑 똑같네. 암이 꼭대기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순수하게. 그래서 지금은 3년 4개월 만에 제가 레드다이아몬드가 됐고 연봉은 5억이 넘어갔어요. 괜찮죠? 여러분 3년 4개월 만에 연봉이 1억만 돼도 괜찮은 건데 5억이 넘어갔다면 저 같은 사람도 했다면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한 시간 동안 정보를 제가 전해드릴 텐데 혹시 오늘 아무것도 모르고 친구가 오라 해서 왔다. 근데 그분은 본인이 절대 손을 들지 않아요. 모시고 분이 손 들어보세요. 오늘 처음이에요. 오늘 처음 들어보세요. 네. 잘 있어요. 네. 괜찮으세요. 그리고 사업 설명을 사인을 했는데 처음 듣는다. 몇 명 있으시죠? 네. 그 외의 분은 기존의 사업자이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사업 설명을 하면서 조금의 하우투도 들어갈 것 같고 조금은 저의 경험도 얘기하면서 진행할게요. 제가 저희 딸 사진이 있는데 저희 딸이 성 조숙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좋은 제품을 하나면 없는 제품이라고 해서 저도 저한테 온 사람을 그냥 보내기가 좀 미안해서 그럼 내가 하나 사줄게 이렇게 해서 돈이 없는 저는 신랑한테 전화를 해서 하나면이 뭔지 알아봐 달라고 했고 이것도 노하우야 그쵸? 돈이 없으면 그렇게 해야죠 신랑한테 사달라고 제가 엄청 얘기해서 우리 신랑이 하나면 나쁜 거래 이렇게 말해줘서 내가 전도사가 돈이 어딨냐 네가 사줘라 그래서 저희 신랑이 사줬어요 그 이제 5개월로 해서 근데 그러면 그 주식에 그 산 사람이 임자잖아. 근데 제가 주사업자에 제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데 저희 신랑이 저한테 자기가 100% 지분을 갖고 있다고 시그릿에서 번 돈을 자기랑 5대5로 나누자고 저한테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기 하는 거 보고 내가 해주겠다. 지금 이렇게 또한 진행이 됐어요. 어쨌든 이 시그릿이라는 거는 저는 듣자마자 제대로 한번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사업 설명을 듣자마자 제 동생한테 알렸다는 건 괜찮은 거니까 알렸을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게 좋은 게 아니었다면 내 가족한테 내 지인들한테 얘기 못했을 일이에요. 근데 들어보니 손해볼 게 1도 없어. 만약에 커지면 대박이고 안 커지면 비싼 거 싸게 쓰는 거가 제 혼자의 한 시간 듣는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손해볼 게 1도 없는데 만약에 커지면 대박이니까 내 동생을 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 동생이 그 다음날 가서 본인이 들어보고 괜찮아서 같이 사업을 제가 오늘 가입했다면 제 동생은 내일 가입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3년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회사를 소개할게요. 이 회사는 시크릿이라는 회사예요. 사회마다 소금과 머드로 만든 스킨케어 제품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합성어예요. 시크러스 시크릿. 바다의 비밀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우리 아이작 회장님과 우리 모티베이 샤베트 이 두 분이 형제인데 여기도 두 형제가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오늘 제가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의료기 아시죠? 의료기에서 이분을 모르면 봐. 대단한 거야. 이분을 모르면 간첩인 만큼. 의사들도 웬만하면 다 알아.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책 쓰신 거 아시죠? 의사들이 처방하는 거 믿지 말라고 쓴 책이 하나 있는데 생각이 안 나 갑자기.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에 맞게 제가 거기에 연결된 사람을 만났어요. 제가 오늘 근데 제 동생이 먼저 내가 만나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태인 얘기를 한 거야. 근데 마지막에 저랑 미팅을 할 때 자기가 유태인 얘기해서 싫었대. 와, 저 유태인 얘기해서 또 싫은 사람 또 만났어. 제가. 왜 우리는 유태인이 뭐 전 세계 뭐 0.2%에 니들이 뭐 경제권을 뭐 하고 이런 얘기 우린 좋다고 얘기하잖아. 근데 누군가는 그 유태인
결과 다 좋지는 않죠. 누군가 유태인이 욕심일 수도 있고 욕심쟁이일 수도 있고 또한 그거를 선하게 또 같이 부자가 되겠다는 마인드로 하시는 분도 계세요. 저는 근데 이 두 분의 CEO분들을 제가 같이 경험하면서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들이 시크릿을 하실 때에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존중이 있어야 되고 올바른 방식으로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시크릿이라는 회사가 지금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로 하나의 채널을 오픈했는데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 우리는 그냥 다단계에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고 예전에 그런 다단계의 문제들이 올바른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단계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걸 원래 근본적인 건 원래 좋은 건데 그걸로 사기를 친다던가 그걸로 남을 속인다던가 했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에는 편견과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올바른 방식으로 했을 때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고 엄청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고 책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올바른 방식으로 이 시크릿을 할 때 목숨 걸고 시크릿을 보호하고 우리가 다 같이 부자가 되는 길을 알려주고 우리가 또 지켜내겠다라고 우리 아이적 회장님이 말씀하셨다는 거. 여러분 기업의 이념이 중요해요. 오늘 제가 우리 파트너들하고 무슨 카드 이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세비야 아세요? 옛날에 카드 영수증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제가 아는 지인이 그거를 저한테 말했었어요. 근데 결국은 세비야라는 회사는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냐면 그 오너가 받은 모든 재산을 갖고 도망갔어요. 그런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봐요. 어느 기업이든 오너의 정신이 중요해. 이 회사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시크릿은 또한 매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오너가 다 갖고 먹을 거 튈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우리 아이작 회장님을 만나본 결과 이분은 정말 똑똑해요. 근데 또한 너무 착해. 근데 그 착함과 똑똑함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 아시죠? 경제관념이나 절대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아. 근데 거기에 착함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분을 만나뵐 때마다 우리 회사의 성장의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는 비전을 제가 또한 보게 됐어요. 우리 회사는요 지금 이제 14년 차가 됐고요. 60여 종의 제품으로 전 세계 40개국 나라에 미국을 시작으로 호주, 유럽, 남미, 아시아 지역에 면세점 및 백화점 대형 쇼핑몰에서 판매해요. 이 세계 지도에 지금 국기가 있는 나라를 지금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나라고 이렇게 유럽, 미주, 네덜란드, 호주, 대만, 스페인, 태국, 싱가폴 이런 잡지에도 나오고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제주도 종목 면세점이 들어가져 있어요. 국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중에 유일하게 면세점에 입점된 건 시크릿밖에 없고 하나의 단어를 더 본다면 저는 다이렉트라는 단어를 주목해서 봤어요. 저희 회사의 이름은 시크릿 다이렉트 코리아예요. 근데 이 다이렉트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말로 풀면 직거래를 얘기해요. 그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저는 다이렉트를 어디서 들었냐면 삼성 애니카 다이렉트 보험에서 들었어요. 다이렉트를. 그 다음에 악스타 다이렉트. 아시죠? 보험을 직거래에서 보험을 드는 걸 얘기하는데 여러분 삼성 자동차 보험이 있다면 내가 FC를 통해서 보험을 드는 거랑 삼성 애니카 다이렉트로 인터넷으로 드는 거랑 이게 훨씬 싸죠? 굳이 FC한테 준 수수료를 없애서 내가 인터넷으로 직거래해서 들겠다는 거야. 근데 내가 사고가 났어. 그러면 삼성이라는 보험회사에서 동시에 똑같은 데서 오잖아요. 다른 데서 오지 않아요. 혜택은 다 똑같다고. 근데 내가 똑똑한 소비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생각하는 거야. 시크릿이 저 다이렉트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우리가 면세점 백화점에 팔고 있는 것을 다이렉트 직거래해서 내가 이 소비자가가 있는 거를 반값 이상으로 싸게 직거래해서 쓰겠다는 거야. 저희 회사가 하는 일이 이 일이에요. 그러면 시크릿 다이렉트 코리아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회사들 아메이나 뉴스킨이나 허블라이프 아시죠? 아메이 다이렉트 코리아라고 쓰지 않아요. 아메이 코리아고요. 뉴스킨 코리아고요. 허블라이프 코리아라고 얘기해요. 다이렉트라는 단어가 없는 이유는 원래 소비자가가 존재하지 않고 처음부터 네트워크로 시작한 회사냐 아니면 오프라인 매장에서 팔던 것을 우리가 아마존 사이트에 가서 해외 직구에서 물건을 사는 것처럼 이 회사가 다이렉트 채널을 열어서 회원들을 돌려서 우리가 회원가입해서 물건을 써서 싸게 쓰겠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제가 유통의 변화를 한번 보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화장품 SK2 남자들도 다 알아. 제가 남자분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와이프분이 뭐 쓰는지 아냐고 한때 아무도 몰라. 근데 SK2는 알아. 그 이유는 광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SK2가 롯데백화점 면세점 롯데롤 G마켓 옥션 11번가에 다 팔아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은 돈 있으면 백화점만 사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요 TV에서 광고를 하면 그걸 인터넷 쳐. 그럼 가격 비교
해달라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처음에. 근데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럼 나 샴푸, 린스, 비누 몇 개만 갖다 달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면세서 가서 사래. 그래서 제가, 멀리까지 갈 수 없잖아. 근데 내가 치사해서 세트 산 거예요. 치사하다. 그게 500이 좀 안 되는 가격이더라고요. 그런데 면세 정가로는 450 정도. 한 지금으로는 저희가 20만 원 더 싸졌기 때문에 한 430만 원 정도? 근데 그걸 우리가 지금 208만 9천 원에 쓰거든요. 저는 비싼 거를 세트를 사서 싸게 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반값에 제가 무이자 5개월로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비싼 거를 싸게 쓴다 해서 첫 번째로 마음에 들었던 거. 그리고 보시면 되고 지금 현대인이 소비의 불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직구해서 직거래에서 물건을 싸게 쓰는 건 당연한 상식이 됐고요. 요즘에는 부동산도 그리 많진 않잖아. 직방이 있고요. 우리가 은행도 스마트 금융으로 우리가 다 핸드폰으로 뭔가를 다 하고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은행이 없어지는 이유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다이렉트가 직거래하는 시대는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 엘빈 토플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은 소비하면서 돈을 버는 시대, 내가 비싼 거를 싸게 쓰는 시대, 내가 쓴 거에 대한 포인트를 캐시를 받는 시대라고 얘기했어. 그러면서 이 엘빈 토플러가 프로슈머라는 단어를 쓰면서 프로듀서 플러스 컨슈머를 합성해놓은 합성어가 프로슈머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소비도 하고 생산도 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저희 제품을 싸게 반값에 싸게 써보고 제가 내 동생한테 좋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들도 이 비싼 거를 반값에 싸게 쓰기 위해서 내 말을 듣고 그가 싸게를 쓰면 나는 이 사람한테 생산을 해준 사람이야. 내가 쓴 건 내가 소비한 거고 내가 친구한테 너도 싸게 쓰라고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사게 되면 내가 그 사람한테 이 제품을 생산을 해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프로슈머예요. 이해가시죠? 근데 그가 생산을 내가 소개해서 그가 쓰면 그가 쓴 포인트를 본인이 갖지만 내가 광고했다고 그 포인트를 저한테 올려주게 돼요. 괜찮잖아요. 내가 내 거 쓰고 내가 소개한 사람의 포인트를 제가 갖는데 본인도 포인트 갖고. 근데 이 내 동생이 또 소개한 그 예를 들어 10명이든 20명이든 그들이 쓴 포인트까지 저한테 다 캐시를 해주겠대요. 괜찮죠? 불법은 절대 아니에요. 그게 소개로 계속 연결되는 일을 얘기해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네트는 그물이고 네트워크는 그물을 짜는 일이라면 이거를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시사경제용어사전에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정의를 발표했어요. 그러면 첫째 줄, 둘째 줄이 되게 중요해요. 뺀 외에 기존의 유통 단계를 줄이고 아까 제가 SK표를 설명할 때 관리비, 광고비, 샘플비 이런 재비용을 없애서 회사는 싼값으로 소비자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게 그거는 인터넷 쇼핑이에요. 싸게만 쓰는 건 인터넷 쇼핑이야. 근데 그 밑에 보면 맨 밑에 회사 수익의 일부를 소비자에게 환원해주는 시스템, 회사 수익의 일부를 내가 싸게 썼는데 쓴 거에 대한 포인트를 다시 캐시백 해주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야.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이 내용을 천천히 다 읽어보시면 되지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누가 이익이냐면요, 생산자도 이익이고 소비자도 이익이에요. 생산자는 수지세, 내가 비싼 거를 내가 싸게 만들어냈는데 이 싼 거를 유통 단계 비용이 있어서 3만원, 5만원, 10만원에 누가 유통 단계 비용이 있어서 이들이 가져간다고. 이들이 되게 비싸게 쓰는 사람이야. 그럼 이 유통 단계를 없애서 생산자가 소비자와 직거래에서 아예 싸게 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럼 저들은 유통 단계 비용이 없어서 마음에 들고 우리도 이 비싼 걸 사겠으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다 이익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말한 SK2를 반값에 회원가입해서 싸게 쓰는 거를 다단계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금은 조금은 무식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럴 만해. 이건 당연한 사실이니까. 그렇다면 네트워크 마케팅이 법률적 정의를 내려놨더라고요. 법에 보니까 이걸 누가 만들었냐면 김태수 박사님이 만드신 법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하는 건 또 뭐냐면 한국사회 최고의 기회라는 책을 보셔야 되고요. 김태수 박사님의 네트워크 마케팅 강의를 딱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이 처음부터 역사부터 이 시대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를 다 얘기해요. 그들이 이 법을 만들었어요.
안내하고 가이드하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처음에 광고하는 거, 써보는 거, 내가 써보는 게 투자예요. 어떻게 보면 한 세트를 다단계 판매는요, 그 다음 단계, 그 꼭대기가 채워지면요, 그 다음에는 판매 단계로 들어가요. 그거는 다단계 판매원이 물건을 판매가 목적이어서 하이 판매원들을 가입시켜서 물건을 싸게 쓰게 하게 하는 행위가 다단계 판매예요. 이해 가시죠? 그럼 1번, 2번, 3번 중에 어디가 돈을 벌어요? 1번이에요. 1번이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지금 시크릿을 하는 타이밍이 어디냐면 네트워크 마케팅.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권유가를 들려 인디펜던트 비즈니스 오너라는 단어를 써요. 이거는 독립된 사업가를 얘기하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의 핵심은 다단계의 핵심이 아니라 네트워크 마케팅의 핵심이에요. 꼭대기의 핵심은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단지 소비 패턴을 바꿔줌으로써 소득의 기회가 생기고 이에 대한 정보를 서로 제공해주는 일이 네트워크 마케팅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어떠한 아미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치약 갖다 달라고 갖다 줬고요, 뭐 세제 갖다 달라고 갖다 주고 휴지도 갖다 줬어요. 저희 집 교회 직장인들이 하셨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일이었으면 전 절대 하지 않았어요. 뭔가 계속 팔아야 되고 막 마감도 있대요. 한 달에 이만큼 팔아야 되는데 그런 거였으면 전 절대 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거를 선택했던 이유, 저 예의상 사줬다가 제가 여러분들처럼 사업 설명을 그때는 2시간 했었는데 2시간 듣고 제가 결론 내린 건 내고생한테 갔던 이유는 처음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선점의 기회, 이거를 조금 꼭대기라는 얘기, 와 이거 꼭대기는 이게 커지면 정말 100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회사가 아메이 꼭대기인데 아메이처럼만 이 회사가 커져버리면 여기서 못 버는 건 뜻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커지면, 안 커지면 면세 점에 있는 거는 50% 싸게 쓰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저는 이런 책들을 공부했고 내용들을 공부하면서 그래 내가 좋은 제품을 싸게 쓰면서 내가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너도 좀 싸게 써, 너 필요하니까요. 너만 싸게 써, 써서 괜찮으면 너가 광고하면 돼. 그럼 내 쇼핑몰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물건을 많이 쓰게 되면, 네트는요 그물인데요 그물로 물고기를 잡으려 해. 근데 물고기 물만 고기만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그물을 큰 걸로 잡으실래요 작은 걸로 잡으실래요? 큰 거를 갖고 있다면 그 큰 그물에서 걸려서 물건을 쓰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그들이 쓰고 포인트를 다 저한테 올려준다는 거죠. 제가 지금 저도 두 명으로 시작했겠죠 이 사업을. 저는 지금 5천 명이 넘는 파트너들이 오토십을 하고 있어요. 오토십이 한 달에 10에서 15만 원을 고정적으로 쓰는 것만으로도 저한테 수입이 생기겠죠. 그게 저는 인쇄소득이 월 한 주에 200에서 300정도 한 주에. 그럼 월 1000만 원 이상은 인쇄소득이다. 여러분 그걸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 몇 명이 필요해? 두 명이 필요해요. 처음에 두 명이 있어야지 이 두 명이 또 두 명한테 이 좋은 정보를 제공해주면 그 제공 이 정보가 다단계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이게 진짜로 이렇게 커질 수 있는 것만 안다면요, 그 두 명이 네 명, 네 명이 여덟 명 이렇게 이집법으로 커져가다 보면 시간을 흐르면요 내 쇼핑몰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제품이 좋아서 싸게 쓰고 있다는 거, 고정적으로. 그게 우리가 원하는 일이죠. 마지막은 그거까지 가야지만 우리가 인쇄소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지금 우리가 하는 시크릿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아메이랑은 똑같은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뭐라고 얘기할 거야? 우리는 파는 게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리고 누군가 나한테 나를 믿고 한 세트를 사줘야지만 또한 수익이 생기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과 다단계 판매가 다른 거를 분명히 그분들한테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왜 지금 타이밍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야 되느냐. 근데 제가 또 어떤 분을 만났냐면, 제 안동에 제가 갔을 때 파트너 중에 서울대를 나왔고 의대생이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은 되지 않고 학원 수학 선생님이 된 거야, 원장님이. 근데 그분이 사업 설명을 들었대요. 제 것도 유튜브로 내 거를 들었는데 내가 가서 딱 보니까 되게 연예인 같은가 봐. 오셨냐고 막 되게 좋아해요. 유튜브만 봐도 내가 딱 나타났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얘기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요즘에 제 유튜브를 들어봐도 선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2년 전에 했던 것도 선점이고 3년 전에 했던 것도 선점이고 4년 전에 했던 누군가 강의를 들어도 선점이래. 왜 선점이냐고 저한테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꼭대기의 차이인데, 그 꼭대기가 G마켓의 꼭대기와 아마존의 꼭대기가 같겠냐 내가 물어봤어요. 이해 가세요? 전 세계 사람들 접촉해서 꼭대기인 거랑 우리나라 사람들만 들어와서 꼭대기인 거랑 어떤 게 좋겠냐고 했더니 아마존. 네, 맞아요. 틀리죠? 여러분들은
지마켓의 꼭대기가 아니라 아마존의 꼭대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딱 얘기했더니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서울대 나오신 분이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가 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지를, 왜 지금이 똑같은 얘기를 우리가 3년, 4년 동안 들었는데 그렇다고 왜 이걸 해야 되는지를 제가 또한 설명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은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니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기계가, 사람이 기계를 만들었는데 다시 기계가 사람을 지배하는 시대가 오겠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TV 통해서도 듣고 있는데, 2017년에 더 뉴욕화라는 이 커버 스토리에 이런 그림이 있었어요. 이 AI와 로봇의 활성화된 도시 모습에 누가 주냐는 거죠. 여기서 그림에서 로봇이 주예요, 사람이 주예요? 로봇이 주예요. 이렇게 분주한 도시 속에요, 이 로봇이 사람, 구걸하는 사람한테 돈을 주는.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현실이 안 온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게 진짜라는요. 모드캐스트는 저 뉴욕화라는 데에서 저거를 커버 스토리 잡지 맨 앞에 저거를 보여줬겠냐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클라우드 슈거베라는 이분이 2020년까지 이 AI와 로봇으로 인해서 일자리 710만 개가 없어질 거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2020년이면 되게 멀리 느껴지잖아요. 지금 2018년이에요. 2년. 그럼 내년 2019년 모레가 그 다음이 2020년에 1년 반 남았어. 1년 반에 따라 여러분들의 직업이 만약에 딱 바뀌면요. 나오지 말래, 이제 기계가 할 거니까. 이럴 수 있는, 이렇게 710만 개? 2020년인데 2030년에도 KBS에서는 20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대요. 더 중요한 건 20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면 그 시대에 맞는 새로운 뉴 잡이 나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을 딱 얘기하면서 쓰면서 인터넷 찾아보세요. 그런데 새로운 직업군들이 나올 것 같지만 새로운 직업군이 많이 없는 게 지금 시대래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4차 산업혁명은요, 우리가 하는 일을 바꾸는 게 아니야. 그냥 인류 자체가 변해버리는 거예요. 인류 자체가 바꿔져 버리는 걸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했던 일은, 휴대폰이 나오면서 엄청난 직업군들이 생겼잖아. 옛날 휴대폰이 없었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이 된 기계가 되면서 새로운 직업군들이 나와 있잖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기계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4차 산업을 준비한 사람은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승리하겠지만 뒤처진 사람은 패배할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직업들이 점점점 없어지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미래에는 어떤 직업군이 나타날까? 제가 그래서 공부했어요. 새로운 4차 산업에 맞는 직업 이렇게 딱 쳐보니까 몇 개가 떠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것들. 유망직 등의 원격진료 코디네이터 같은 거. 이게 아시죠? 내가 병원을 못 가는 사람이 있어. 몸이 불편해서. 멀어서 못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컴퓨터 앞에 있으면 돼. 그럼 그 사람이 청진기를 대고 그 의사 선생님이 본인의 컴퓨터에 청진기를 대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다 이렇게 완벽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온다고 얘기해요. 아니 여러분 키트 아시나요? 키트 아세요? 키트 아시면 40대가 넘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자동차가 키트 빨리 와. 그럼 수박밖에 와 있잖아. 근데 거기 운전하는 사람이 없잖아. 우리 그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했잖아요. 30년 전에. 지금은요? 맞어요. 무인 자동차가 나타났다고. 그럼 여러분, 보험이 없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동차 보험을 들 필요가 없어요. 사람은 졸다가 사고 나고, 카톡하다가 사고 나고, 핸드폰 보다가 사고 나는데, 만약에 그냥 기계들이 각자 알아서 잘 피해서 간다고. 진짜 무슨 기계가 오작동이 나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요, 자동차 보험을 들 필요가 없다니까. 사고가 안 나.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들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앞장설 것이냐 아니면 뒤처질 것이냐. 여러분 빈부의 격차가 심하다는 얘기 들잖아요. 지금 중산층이라는 단어가 많이 없어져. 중산층들이 상이 될 거냐 하가 될 거냐, 빈이 될 거냐 부가 될 거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빈부의 격차가 엄청 커져. 여러분 제가 3년 4개월 만에 연봉 5억이 넘어가면 우리나라 상위 1% 안에 드는 거예요. 맞아요? 저 상위 1% 드는 여자예요. 3년 4개월 만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시그릿을 통해서 상위 1%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3년 도전해 보실래요? 네. 도전해도 된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건 무슨 2억을 투자하고 20억을 투자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필요한 샴푸리스트 비누를 우리 제품으로 지금이 꼭대기 타이밍이라서 한 세트를 사야 된대. 평생 한 번. 가서 써보고 좋으면 좋다고 알려서 내 네트를 점점점 펼쳐지는데, 내가 혼자 100명, 1000명을 찾는 게 아니라 제가 12명으로 인해서
프로에 들어간 거예요. 시크릿의 맥심이 두 주로 내려갔을 때 연봉 50억이거든요. 연봉. 정의자 스폰서님 지금 4년 반 만에 누적 소득이 70억이라고. 아,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 그게 가능해요. 근데 이런 거 듣고도 앞장서는 게 아니라 듣고 안, 아무 말도 안 하는 분들 그냥 뒤처지는 거. 아, 이것도 이거 듣고서도 안 하는 사람은 난 이해가 안 가요. 그렇죠? 두 가지예요. 머리가 나빠. 하나는 200이 없어. 이런 사람들. 그렇죠? 200 없으면 꼬아서도 돼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완벽한 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 이유 또 하나는 너무나 오래 사는 게 재앙이에요. 이제는 고령화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준비 없이 오래 사는 게 재앙이라고 얘기할 만큼 100세 시대부터는 다시 청춘이 된다고 해요. 우리가 60세부터 다시 환갑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60부터 다시 시작이라 했잖아요. 60 전에 다 잘리잖아. 그러면 60 후에 할 수 있는 일이라면요. 노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이 제품을 써보고 좋다고 알리면 돼요. 내가 할머니가 됐는데 할머니인데 예를 들어 할머니가 이 제품 썼는데 더 예뻐서 막 주름이 좀 펴졌어. 그러면 옆에 있는 할머니 얘기하겠죠. 뭐 썼냐고. 근데 시크릿 썼다. 그럼 머리 가입해라. 바깥에 싸게 준다니까.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노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이 시크릿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한 직장의 현실을 보면 우리가 최단 퇴직 연령이라고 예전에는 60대가 퇴직 연령이었다면 지금은 50으로 줄어들었어요. 직장인들. 근데 중요한 건 신한은행에서 이런 농협에서 은행에서는요 만 40세. 그러니까 퇴직 근속 뭐 저기 보시면 희망 퇴직 대상이 만 40세예요. 제가 43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40 넘어가신 분 이제 들어갈 자리가 거의 없는 거예요. 30대는 좀 괜찮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작년에 260 폐쇄세 은행이. 예전에 우리 40대 되신 분들은 은행 가는 게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은행 갔다고. 그때는 은행 가는 게 최고의 직장이었어요. 여자들 특히.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지금요 그 직장을 구하지 않아요. 이런 시대가 변해버렸어요. 이런 카카오뱅크가 나타나면서 그죠? 모바일로 인해서 은행 일들 다 보면서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자영업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자영업을 차리는 이유는 미국은요 왜 식당을 차리냐고 물어봤어. 자영하시는 분한테. 그랬더니 나의 꿈은 셰프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 식당을 차렸대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 식당을 차렸냐고. 할 게 없어서. 퇴직하고 할 게 없어서 뭘 차려요? 치킨집을 차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드라마에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이들이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공부 열심히 해봤자 뭐하냐. 어차피 인생의 종착역은 치킨집인데 인문계 경영대학 대기업을 나와서 퇴직하고 차리는 게 치킨집이고요. 자연계 공대 대기업을 나와서 퇴직하고 차리는 게 치킨집이야. 이거 그걸 알잖아요. 그랬더니 왜냐면 이 표정을 보고 아직은 이 뒤통수 보여주고 내가 공부를 시험을 봤는데 30명 중에 27등을 한 거야. 그래서 얘가 너무 힘들어서 나 이제는 공부를 나 잘 못하는 것 같아부터 시작했는데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거죠. 어차피 치킨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 왜? 우리 아빠가 지금 치킨집 하고 있거든. 우리 아빠 치킨집 올려봐두면 돼. 이렇게 대화하는 드라마의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자영업은 그래서 미친 짓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연합뉴스에 보면 이렇게 그냥 글씨만 봐도 알겠죠? 퇴직해서 치킨집을 차렸는데 돈이 모자라서 대출을 받았는데 치킨집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답답한 마음에 친구를 만난 친구는 퇴직한 지 오래돼서 커피숍을 차렸는데 4년 후가 지나서 커피점 차리는 이 사람들도 너무나 힘들어하는 뭐 이런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자영업들의 그 네온사인을 보면 비명을 지르는 것 같다라는 얘기로 되게 슬픈 얘기예요, 이 얘기가. 이게 자영업의 현실이에요. 근데 자영업도요, 돈이 없으면 절대 못 차려요. 200만원으로 여러분 자영업 차릴 수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최소 2억이 있어야지 뭔가를 할 수 있다고요. 2억이 없으면 뭔가 차릴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200만원으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면 그게 안 하면 이상하죠. 가정도 마찬가지고 청년 실업률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고등학생이 준비하죠. 대학 학비를 굳이 내면서 공무시험 준비 안 하겠대. 학비를 안 내고 그냥 고등학교 때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플랜 B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게 플랜 A라면 플랜 B는요, 내가 A라는 걸 잘 못했을 때 그걸 꺼내서 내가 뭔가를 준비할 수 있는 게 플랜 B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업을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에 대한 준비를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지금 삼성 바로 앞에 이사 갔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하지만 우리 딸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너 자존심이 상해서 공부를 한대. 자기 자기랑 친한 친구가 자기보다 시험 잘 보면 자존심이 상해. 그런 마음 괜찮죠? 그럼 계속 공부를 해라. 근데 뭐 학력이 높아야지만 하는 일이 아니라 돈도 많아야 되는 일이 아니에요. 자본이 그리 필요 없고요. 그냥 한 사람 살기 평생 자본이야. 200만 원. 그리고 정보가 필요 없고요. 학력도 경험도 리스크도 필요 없어요. 다 리스크도 없어요, 이거는. 그렇다면 뭐만 필요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제품을 써보고 좋고 좋다고 알리는 시간과 열정과 노력만 있으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남녀노 소 빼고 우리나라는 20세 이상만 가입이 가능하니까. 그러면요. 소 자본으로 무점포 사업을 하나 운영할 수 있는 1인 기업가. 아까 제가 말한 IBO라는 인디펜던트 비즈니스 오너라는 독립된 사업가를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저는 좋은 제품에 한 세트 썼고요. 평생 한 번. 한 달에 15만 원 정도를 제가 자가소개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3억 2천만 원의 소득이 생겼어요. 3.3% 세금 띄고. 그럼 제가 이번에 5월 달에 종합소득세를 냈겠죠. 저는 별로 한 세트 사서 써보고 한 달에 15만 원씩 써서 지금 3년 4개월이나 시간이 지났는데 작년에 받은 소득이 3억 2천만 원. 그럼 종합소득세 얼마 내야 돼요? 10%면 3천이고요. 제가 뭐 기본 영수증부터 뭐 이런 거 세금 뭔가 조절해서 제가 2천만 원 넘게 냈다는 거 세금을. 저 기업가잖아. 이해 가세요? 이런 일이에요, 시크릿이. 그래서 정말 이거는 어렵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해보시면 알겠지만 쉬운 일도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는 쉬워요. 그럼 아침 일찍 저희 신랑이 8시에 출근을 딱 해요. 8시에 출근해서 거의 10시에 오거든요, 저희 신랑이. 그거를 15년 했어요. 연봉 1억이에요. 저는 3년 동안, 1년, 2년은 저 교회를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부업 개념으로 하고 제가 지금 조금 더 시간 투자 많이 했는데 제가 3년 4개월에서 연봉 5억이야. 15년에서 1억 벌으시네요. 3억에서 3년에서 5억 벌으시네요. 이거예요. 우리 시크릿이 이번 9월이 되면 이제 6년이 되는 회사예요. 근데 여러분 6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일을 만약에 5년, 10년, 20년 해야지 막 그 정도 벌 수 있다면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짧은 시간 내에 집중해서 뭔가의 성과를 바로 낼 수 있는 일이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쓰는 돈은 그리 많이 들어가진 않아. 한번 써보는 거 외에는 그냥 필요한 제품만 쓰시면 되는 그런 일인데 별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할 만하잖아요. 무슨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 투자해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해야 되냐가 중요해요. 이 다섯 가지가 맞으면 무조건 하라는 첫 번째는 불법이면 절대 안 돼요. 공정거래위원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져 있고 직접판매 공제조합 라디오 광고를 인터넷 쳐보세요. 그럼 다 떠요. 합법적으로. 불법이면 절대 안 돼요. 두 번째는 검증된 생필품이어야 돼요. 남녀노소가 이 제품이 우수해서 떨어지면 또 쓰고 떨어지면 또 쓰고. 그래서 검증된 생필품이 2번인데 옥장판 같은 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옥장판은 떨어지지 않으면 평생 고장나지 않으면 평생 쓸 수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산 사람이 있죠. 12개를 구입해 매달 하나씩 해서. 그럼 어떻게 해요? 쌓이는 거죠. 그래서 불에 태운 사람을 제가 봤어요. 두 개는 남편한테 아까워서 엄마랑 자기랑 씁니다, 두 개. 네, 그런 일이요. 근데 샴푸, 린스, 비누, 우리가 쓰는 화장품의 생필품은요, 떨어지면 또 쓰고, 떨어지면 또 쓰기 때문에 자꾸 소득이 생기는 일이에요. 세 번째는 한국 진출 초기냐. 아까 전에 말한 사업 권유거래라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꼭대기의 기회냐. 어디든 꼭대기가 보면 돈을 버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그 단어를 고급진 말로 선점이라고 해요. 한국 꼭대기냐? 선점이냐? 글로벌 선점이냐? 더 중요하죠. 네 번째 보면요. 한국 국가에 국한되지 않아요. G마켓이냐? 아마존이라는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마존의 선점이면 엄청난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같은 시간을 노력해도 두 명으로 시작할 것이냐? 여섯 명에서 열다섯 명으로 시작할 것이냐? 여러분 자식을 두 명 키우는 것보다는 두 명 키우는 게 훨씬 낫죠. 여섯 명, 12명, 15명 어느 게 쉬워요? 두 명이시, 두 명을 잘 키워서 하버드에 보내면 되는 일이에요. 그럼 그 두 명을 잘 키우려면 그 아래 계신 또 그 아래 두 명, 또 그 아래 두 명, 두 명들이 잘 돼야지만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같이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 하나는요, 시스템이에요. 누구와 사업하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어떤 그룹과 사업하느냐가 중요해요. 저희 월드유니버스 그룹은 최고의 그룹인 거 아시죠? 네. 제가 하나를 생각하면 우리 회사의 임직원분들이 우리 정혜자 스포츠님을 너무 존경하신 한데요. 그 말에 제가 이 그룹은 최고의 그룹이다.
이 여섯 가지가 맞으면요 무조건 하시면 되는 일이 네트워크 마케팅. 그게 또한 저희 시크릿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마존을 선택할 것이냐, 지마켓 선택할 것이냐. 당연히 합법적이고요. 독보적인 원료예요. 제품력에 있어서도 제가 이걸 보여드려요. 진짜 저거 보면 마음이 아픈데. 이거 뭔지 아세요? 다이슨. 이거는 선화수. 이거는 시크릿이야. 이 다이슨이 차이슨을 만든 거 아세요? 네, 저희 이 얘기 꼭 해요. 다이슨이 100만원짜리예요. 근데 인터넷에 딱 가격 비교를 해보니까 80만원대까지도 있어요. 제가 이거 사고 싶어가지고 우리 신랑이 저한테 얘기했거든요. 자기야 차이슨 알아? 이렇게. 근데 제가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 이사했어요. 제가 이사할 때 아시죠? 제가 지금 돈을 벌었기 때문에 예전에 결혼한 지 15년이 좀 지나서 그러니까 우리 냉장고를 다 바꿔야 되는 타이밍이었어요. 다 바꾸고 싶잖아요. 새로 이사가면. 그래서 제가요 LG 샵에 가서 저 이거 주세요 이랬어요. 멋있죠? 저 원래 옛날에 가격 비교 가장 싼 거 막 이렇게 자꾸 막 이거 하면 안 된다고 막 이랬던 사람인데 제가 무슨 디오스에 똑똑 두들기면 화면이 이렇게 보이는 그래서 똑똑 두들기는 어느 거예요? 어제도 몰라서 그거 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제가요 가전제품으로 1,000원을 넘겼었고 가서 혹시 제가 침대랑 소파랑 이런 거 제가 1,000원 넘겼었어요. 근데 제가 청소기를 안 샀어요 아직. 우리 신랑이 자기가 청소기 사오겠대. 근데 차이스를 자꾸 제가 우리 신랑 중국 갔는데 차이스를 너무 좋다는 소문이 났는데 또 내가 아, 다이슨 쓸 거다. 나 레드 다이몬드야. 내가 그래서 좋은 거 써야 돼. 브랜드 있는 거. 근데 우리 집에 딱 온 거예요. 차이슨이 왔어. 내가 사진 찍어 올릴 거야. 차이슨이 만든 우리 신랑이 막 조립을 해. 자기 이거 다이슨 아니야? 차이슨이래. 근데 자기야 이거 다이슨과 차이슨이랑 성능이 100% 똑같대. 근데 이거는 100만 원이 이거 10만 원대야. 그럼 어떤 거 쓰실래요? 그래요. 근데 차이슨 쓰고 싶지 않아. 그래도 다이슨 쓰고 싶잖아요. 우리 퀄리티사. 근데 우리 신랑이 사왔어. 그러고서 본인이 이렇게 걸어놔야 되네요. 어디다 걸어놓는데 막 이렇게 쓰는데 내가 그랬어요. 괜찮아, 내가 다이슨 아니어도 괜찮다고 했는데 나는 청소를 안 할 거니까 자기가 해야지. 네가 쓸 거면 네가 사, 차이슨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다이슨과 차이슨의 차이를 아시죠? 중국이 완벽하게 똑같이 만들어내요. 성능 모든 거 다 똑같아. 브랜드만 달라. 설화수도 마찬가지요. 중국이 설화수에 딱 들어가는 순간 일주일 만에 월화수가 나왔어. 근데 제가 중국으로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월화수를 봤어요. 어떻게 양미경 아시죠? 이렇게 궁에 나왔더니 이렇게 머리 쓰고 그분이 월화수를 광고하더라고요. 거기서 진짜 봤어요. 이렇게 팜플렛 이렇게 플랜카드처럼 이렇게 세워놓은 거에 양미경이 월화수가 뭐야? 근데 이 그림이 있는 거야. 천화수가 하여튼 똑같은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 시크릿이 중국에 오픈 딱 되는 순간 시크릿이 나오겠냐고. 안 나온다고요. 왜냐면 뭐의 차이냐면 원료의 차이에요. 원료 설화수가 만든 화장품의 기술력을 다 따라잖아. 설화수에 들어간 원료를요 중국이 다 갖고 있다고. 그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런데 사회마다 소금은 사회밖에 없어. 최고권 또한 우리 CEO가 갖고 있고 몇몇 안 되는 분들이 그걸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시크릿이라는 화장품이 딱 들어가는 순간 중국에서 사크릿을 만들어낼 수 있냐는 거예요. 천일염이 들어가는 사크릿은 들어올 수 있겠지. 이해가세요? 근데 사회마다 소금이 들어가야지 시크릿이 나와. 똑같이 만들어낼 수 없는 독보적인 원료를 갖고 있는 게 우리에게 강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희소성의 가치가 있어요. 남들이 또 굳이 다 만들어낸다면 우리한테 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품력에 있어서 독보적인 원료가 우리한테 엄청난 강점이라는 건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모방할 수 없는 이 원료로 사회마다 생물병사 비밀에 나왔죠? 류마티스 관절염, 그 다음에 건선 악도 피부병에 좋다. 그 중에 한 번, 이 사해바다 염화나트륨이 다른 바다의 소금에 보다 3.6배가 적어요. 이것 또한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소금 짜게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우리 초록마을 대상이랑 재우해졌죠? 그러면은 대상은 청정원 쪽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청정원에 굉장히 고추장이 있다고. 간장도 있고. 뭘로 만들어요? 소금으로 만들어요. 거기에 사해바다 소금이 들어가져 있다면 여러분 드실래요? 네. 근데 염화나트륨이 더 낮아. 건강한 거야. 그럼 우리 당연히 먹겠죠. 저는 이 염화나트륨을 딱 보는 순간 괜찮다고 제가 생각했어요. 짜게 먹지 않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거든요. 염화나트륨이 안 좋기 때문에. 하나를 보면 이 사해바다에서 건선환자가 4주 동안 여기에서 들어가다 나갔다 호르몬 들어가고 나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생물병사 비밀에. 근데 거기에 이 건선환자가 40
3%가 4주 동안에 들어왔다 나갔다 했는데 많지야. 41%가 살짝 호전을 보였어요. 그럼 89%가 다 좋아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좋아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 저거 지워졌네. 여기 좋다. 혹시 이거 보셨어요? 얼마 전에? 네. 지난주에 나왔던 거죠. 제가 아까 전에 이거를 아까 전에 노트북에 넣고 싶어가지고 제가 아까 전에 했는데 소문으로 만든 고영훈의 호수. 이거 제목이 뭐예요? 선을 넘는 여자들. 선을 넘는 여자들. 선을 넘고 있어. 네. 선을 넘는 여자들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소금만큼 풍부한 천연 미네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저 이걸 봤어요. 자연 증발로 우려는 26가지의 천연 미네랄, 지상에서 가장 낮은 헬스 스파,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까? 탑 100 이렇게 쓰면서 2018년에 선녀들 선정. 선녀들이, 여자들이 피부가 정말 좋아지니까 들어가요. 죽은 바다가 미의 요람으로 사회 화장품을 불티나게 팔리고 있고요. 환절기 면역력 강화, 입욕제 사회 소금으로 해결. 제일 중요한 이거 미네랄이 가득한 소금과 머드는 각종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됩니다. 저 이거 혹시 시크릿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이거? 맞아. 제가 그래서 이거 시크릿이 얘기했나봐. 내가 막 이렇게 제가 우리 파트너 분들한테 얘기했거든요. 저 이 단어가 가장 머드, 소금과 머드 각종 이거만 보여주시면 여러분들이 또 사업이 끝나요. 이거 봤어 하면서 보여줘야죠. 저는 제 밴드가 있거든요. 제 밴드에다가 다 이걸 또 캡처해놨어요. 그럼 밴드만 보여주면 돼. 그리고 이걸 방영하는 유튜브를 찾아가지고 또 올려 보여주고. 여러분 그냥 피부가 좋아지고 면역력이 강화되는 소금, 사이바다 소금 들어있는 화장품이 우리 시크릿이잖아요. 여러분 이것만 보여줘도 사업은 엄청 잘 될 것 같아요. 아마 회사들이, 우리 회사가 또 이런 언론에다가 방송들을 계속 또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럼 미네랄은 어떤 것이냐가 중요하고, 저는 그래서 미네랄은 어떤 것이냐를 제가 알아봤을 때 뼈, 근육, 피부, 그리고 혈액을 구성하는 주성분이 미네랄이에요. 그럼 여러분 뼈가 성장해야 되고 피부가 좋아져야 되고 근육이 생기는 거 뭐 이런 거 혈액이 중요한데 이거 누가 필요하냐고요. 사람이 필요해요. 아기부터 뱃속에 있는 태아가 가장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기를 낳으려고 하고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한테 이거 빨리 써야 된다고 얘기하시면 돼요. 사업을 활용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 그럼 여러분들이 미네랄이 뭔지 알아야지. 그죠? 그래서 뱃속에 있는 태아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필요한 게 미네랄이에요. 저런 것들을 부족했을 때 생기는 건 당뇨부터 우리가 관절염, 무슨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이거를 먹는 것보다는 바르는 게 흡수가 빠르다 해서 경피 흡수라고 했어요. 바르는 건 90% 흡수, 먹는 건 10%만 흡수가 돼요. 그럼 바르는 게 좋아요? 먹는 게 좋아요? 바르는 게 훨씬 나한테 건강하게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시크릿은 바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먹는 것도 나오죠? 그럼 100%예요. 먹고 바르고 하면 무조건 건강해지는 게 저희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파라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파라벤이 없기 때문에 저도 들었어요. 이 파라벤이라는 게 더 중요한 거는 이 화학적인 이 분자 구조가 여성 호르몬과 구조가 비슷해요. 그래서 여자애들이 파라벤이 많이 들어있는 제품을 쓰면 여성 호르몬이 들어온다고 착각을 하니까 빨리 가슴이 나오고 조숙해져. 남자들은 여성 호르몬이 들어가니까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들이 만들어내야 할 전자들을 만들어내지 않기 때문에 불임환자가 생기는 거일 수 있고, 하나 더 중요한 거는요, 남자의 유방암이 생겼어요. 여기 40대 좀 넘으신 50대 분들은 비누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시잖아. 그쵸? 근데 지금은요, 남자들이 샴푸를 쓰기도 여자만큼 써요. 화장품도. 그럼 하나에 들어있던 여성 호르몬의 방부제를 하나 맞았었는데 몸에 별로 반응이 없었는데 지금은 10개, 20개를 쓰다 보니까 남자들이 유부증이 생기고 가슴이 나오고 유방암에 걸리는 원인이 한 가지의 원인이라면 저는 굳이 파라벤이 들어있는 제품을 쓰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했죠. 발암물질의 주요 원인이 흡연이 25%면 75%가 화장품과 66%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이 쓰셔야 된다면 건강한 제품을 쓰셔야 되고요. 우리 그래서 우리 제품은 그냥 쓰면 쓸수록 건강해져요. 바르면 바를수록 건강해지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러쉬라는 화장품을 혹시 아시나요? 오, 아시는 분야. 저 몰랐어요. 이 파트너가 그 화장품에 다니는 사장님 모시고 왔어요. 내가 오늘 7시 방인의 강의를 알고 들으라 했더니 안 듣고 제 사업 설명을 제가 한 30분 동안 했거든요. 그럼 여러분 내가 계속 뭐라고 물어봤냐면 사장님이 러쉬라는 제품을 쓰면 건강해지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뭐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 그냥 괜찮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뭐냐면 혹시 시크릿 쓰시면 건강해진다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의 관심은 건강이에요. 먹는 것도 건강한 제품, 다른 것도 건강한 제품을 똑똑한 소비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쓰면 쓸수록 건강해진다는, 여러분 이거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이제는 신제품들이 계속 나오죠. 세부 포인트를 제가 먼저 내요. 이렇게 대기업들이 지금 제휴를 맺어서 저희에게 신제품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나올 것들이에요. 근데 이번 10월 6일 컨벤션에 신제품들이 엄청 많이 쏟아지고 생조 화장품부터
준비하고 있고 태국도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는 중국까지도 큰 시장을 볼 수 있는 게 저희의 이 회사의 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 보상 플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 보상 구조 자체가 혼자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돈을 벌 수 있게끔 부의 공동체의 보상 구조를 갖고 있고 꼭대기 한 명이 100억을 버는 게 아니라 1억 버는 사람 100명, 1000명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의 플러스 중에 하나, 둘, 세 개는 주급, 이거는 월급, 이거는 한 달 안에 브로트 이상을 가면 패스트 스타트 보너스로 해서 20만원이 더 나오는 보너스예요. 시크릿의 보상 플랜의 특징을 보시면요, 월 마감 이런 게 존재하지 않아요. 판매에는 마감이 있더라고요. 보험도 한 달에 얼마를 마감해야 되고 저는 아메리카 우리가 생각하는 뉴스킨 애텀 이런 것도 한 달에 얼마를 해야지만 돈을 버는 마감 구조가 있어요. 만약에 그만큼을 못하면 사재기를 해야 돼. 시크릿은 그런 게 존재하지 않아요. 무한 누적, 무한 2월, 무한 대수는 내가 예를 들어 뉴스킨이요, 제가 보니까 280만원 정도의 마감이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 300만원 쳤어. 그럼 280에 대한 수입의 70만원 내가 가져가고 나머지 20이 없어져. 그럼 여러분 그 20만원을 이번 달에 할래 안 할래요? 할 이유가 없지. 그 다음 달에 20부터 시작하면 되잖아. 그럼 260만원 팔면 되니까. 그 나머지가 프레시아웃이 돼요. 없어져요. 시크릿의 무한 누적은 내가 이만큼을 하고 남은 것들 있죠. 남은 것들이 그 다음 주로 누적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만약에 그 다음에 2월 되는 것도 내가 타먹고도 한 남은 것들 그 다음 달로 2월이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 그 다음에 대수의 제한이 없는 거. 내가 10대까지만 받는 제한이 있다. 그럼 11대에 아무나 잘하는 사람이 들어와도요. 나한테는 10대까지의 매출만 저한테 공유가 돼요. 그럼 그 11대에 들어올 사람을 굳이 11대에 내릴 필요가 없잖아. 그땐 자꾸 내 일대로 그거를 내리는 일이거든요. 저희는 그런 일이 존재하지 않고 소득이 빠르고요. 소득이 커요. 그 다음에 리스크가 없어요. 그 다음에 지속적인 수입이 계속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가소비만으로도 그 일들을 가져갈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이거예요. 우리는 브레이크어웨이 방식은 아메이 뉴스킨 허블라이프라며 이 바이너리는 애터미 방식은 맞아요. 근데 애터미는 대수의 제한은 없지만 누적되고 이월되지 않아요. 프레시아웃이 돼요. 근데 시크릿은 그렇지 않다고 보시면 되고 이거요. 제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한테 제가 이 사업을 전달했어. 그랬더니 세 번째 제 지인의 이분을 이렇게 옆으로 해바라기처럼 내릴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을 A 아래나 B 아래밖에 못 내려요. 그럼 저는 A 아래로 A가 제 최우정 사장님이라면 C가 누구냐면요. 우리 레드다이몬드 이효리 이설희 사장님이 저희 교회 집사님들이거든요. 제가 제 동생 아래로 그분을 내린 거였어요. 그 부부를. 그런데 이 C라는 사람이 내가 내렸지만 이 C라는 사람이 딱 두 명을 알렸고 저 두 명이 또 두 명한테 알렸어요. 그러면 이 C는 이 두 명을 통해서 벌써 몇 명이 됐어요? 여섯 명이 된 거예요. 근데 A라는 사람은 자기가 데리고 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C는 제가 데리고 왔거든요. 근데 이 A라는 사람 딱 보고 그러면 그럼 나도 한번 소개해볼까? 하고 소개를 딱 한 거야. 근데 D라는 사람이 또 두 명을 데리고 오고 그 두 명이 또 네 명을 데리고 온 거야. 그럼 여러분 A라는 사람이 데리고 온 사람은 몇 명이야? 한 명인 거야. 근데 A가 돈을 벌겠죠? 맞아. 이 모든 게 다 A 거야. 근데 나는 A가 갖고 있는 모든 A 거가 다 제 건 거죠. 이렇게 커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혼자 절대 못하는 사업이 네트워크 마케팅이고 시크릿이야. 그러면은 매출이 100% 공유가 되고 이게 대수의 제한이 없어요. 이만큼만 갖는 게 아니라 이게 무한 대수야. 무한 대수인데 중요한 건 나라의 제한도 없고요. 인원의 제한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 많은 수입이 생길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팀 커미션은 첫 번째 매출인데 제가 있다면 우리는 월급이 아니라 주급제로 줄 때 제 좌우가 6,300, 2,800의 BV의 점수가 쌓이는데 큰 쪽을 대시적, 작은 쪽을 소실적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소실적을 500단위로만 정산을 하겠대요. 근데 우리가 한 사람이 한 세트를 사고 들어오면 1,000점이에요. 그걸 기억하시면 여기 6명이 들어왔고 여기는 2명이 들어왔다고 보셔도 돼요. 쉽게 계산해서. 그랬을 때 이걸 500단위로 정산하면 2,500에서 딱 리밋이 걸리거든요. 3,000이 안 되니까. 이거에 대한 15%를 저한테 주는데 이거를 받기 위해서는 큰 쪽에 이거에 대한 두 배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대수에 제한 없이 내가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냐? 한 주에 2,500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은 자세한 거는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보시고 소원도 물어보셔도 되지만 T커미션
누적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팀 커미션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은 1억이에요. 그리고 리더십 매칭 보너스는 제가 브론즈 로얄이라는 직급을 가게 되면요. 1세대 2명, 2세대 4명, 3세대 8명, 4세대 16명 거를 브론즈 로얄만 하면 이 2명이 20%를 가져갈 수 있고요. 세 번째, 네 번째 직급을 가면 4명에서 이 6명 거를 가져갈 수 있고요. 이렇게 다이아몬드까지 가면 이 15명, 15명, 30명 거를 다 가져갈 수 있어요. 2명한테만 10%, 28명한테만 20%. 28명은 10%씩 가져갈 수 있어요. 되게 조금 어렵지만 근데 이들이 최대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은 얼마였어요? 2,500이에요. 여러분 주급의 떤거에서 20%가 아니에요. 팀 커미션, 매출로 떠져있는 금액에서의 20%, 10%를 가져가는 일이에요. 그것만 보시면 되고 그렇다면 이 30명이 다 2,500의 주급점을 찍었을 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은 얼마냐면 3억 2천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 팀 커미션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억이고요. 리더십 매칭 보너스로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은 3억 2천이고요. 이해하시죠? 되게 좀 숫자가 좀 적은 것 같아요. 5억을 드릴까요? 1억과 3억 2천이면 4억 2천이에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보너스는 성취했을 때의 보너스예요. 직급을 성취할 때마다 주는 일회성 보너스가 15억이 좀 넘고요. 세 번째 보너스는 직급을 유지할 때. 제가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인데 다이아몬드 직급을 4주 동안 유지하면 월급이 160이라고요. 3주 동안 유지했고 마지막 4주차에 루비로 떨어졌어. 그럼 160 나온 월급이 140을 줘. 20만원만 차이 나요. 그럼 내가 다이아몬드에서 루비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막 몇 200만원짜리 와우팩을 막 20개, 30개 사지 않겠죠. 사들기의 구조를 다 막아놓은 게 유지 비용이에요. 다른 타 네트워크는 내가 다이아몬드가 딱 되는 순간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할 매출이 커요. 2천만원 내야 돼. 근데 내가 다음 달에도 그거를 만약에 2천만 원이 안 되면 1,800만 밖에 안 됐어. 그럼 어떻게 해요? 2천만 원 맞추지 않으면 다이아몬드가 떨어져. 그럼 모든 걸 가져가서 같이 다 토해내야 돼. 그리고 그런 일이에요. 근데 시크릿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떨어지면 내가 내가 지금 최고 직급은 이거지만 내가 지금 루비도 떨어졌으면 20만 원만 덜 받으면 되겠구나 이런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저희 보상 플랜의 네 가지가 끝이에요. 보상 플랜이 많다는 건 그만큼 해야 할 일이 많은 거예요. 보상 플랜이 단순하다는 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나 이렇게 좀 몇 번 들어보시다 보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주급이 떠보면 알아요. 주급을 떴을 때 주급을 클릭하면 수당 현황에서 클릭 주급을 딱 클릭하는 순간 매칭이 누구가 20% 받았고 10% 받았는지 다 뜨는 거 아시죠? 네, 여러분 수당 현황에 가서 딱 그 숫자가 받은 주급을 클릭하는 순간요 그게 팀 커미션이 얼마고 이게 다 떠요. 한번 전산에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4주 합산이라는 게 직급을 가기 위한 조건이 4주 합산. 5주차가 되면 첫 번째 점수가 없어져요. 직급을 가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2, 3, 4, 5주를 다시 합산해줘. 한 주 한 주 지나면서 내가 직급을 갈 수 있는 엄나를 보는 게 4주 합산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있기 때문에 다행인 거예요. 여러분 4주 합산이 아니라 4주 동안에 모든 게 다 날아가고 다음 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좋은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는 208만 9,800원 저는 200만원인데 얼마 전에 220만원이고 얼마 전에 234만원이었죠. 근데 지금 우리가 원래는 이게 926BB를 1000BB를 지은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이익이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낮은 걸 우리가 지금 제 구매를 해서 사업자가 되는 일인데 시크릿에 성공하는 방법이에요. 중요한 건 제품을 잘 쓰시면 돼요. 두 번째는 한 달에 10만원, 15만원 쓰는 거를 자동이체를 걸어놔야 돼요. 제가 지금 대실 쪽에서 아직도 못한 거는 인원을 얘기한다면 6,500점이 넘어가요. 한 사람 들어올 때 제가 1,000점이라고 했죠. 6,500명 정도가 있어요. 명수로 따지니. 그럼 제가 예를 들어 10만원, 15만원 딱 오토십을 안 쓰죠. 다 날아가요. 그러면 6,500 곱하기 200만원 역사가 뭔가 130억 정도 돼요. 그 매출을 다 나눠. 130억에 35% 얼마예요? 40억 정도가 제 수당이에요. 그거를 탐볼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럼 잘해야겠죠. 오토십을 절대 날아가게 하거나 이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일주일에 여기 무조건 목요일, 금요일 정도 오셔서 사업 설명을 들으시고 매일매일 유튜브를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누구한테 설명할 수 있어요. 누가 딱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공부하고 와서 다시 얘기하는 거. 제가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었거든요. 막 물어보는데 내가 대답을 못하는 거야. 근데 스폰서를 모시고 왔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더 악착같이 공부했어요. 네.
주에 있는 1박 2일 세미나에 한 번도 빠져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여기 투자하시고 한 달에 두 번 투자하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이면은 한 달에 일주일이 네 번이잖아. 그러면 네 번 플러스 월 두 번, 여섯 번을 우리를 보시면 돼요. 리더들. 그렇게 해서 12번을 빠지지 않으면 플래티넘 이상으로 1000번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지금 41개월 차거든요. 40번 이상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특히 1박 세미나. 그런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또한 스폰서와 파트너와 잘 소통을 하시면 돼요. 우리의 월드유니스 그룹의 시스템을 믿으시면 되고요. 제가 마지막에 얘기할게요. 이 빌게이츠가 얘기했어요. 만약에 당신이 소프트웨어 산업을 하지 않고 새로운 산업에 도전한다면 어떤 일을 할 거냐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본인이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CNA에서 내가 얘기한 것처럼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선택해서 일을 할 거라고 얘기한 거야. 근데 어디서 하겠대? Right now, 지금 당장 그것도 인 코리아 회사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진짜예요. 우리 옷이랑 너무 넓잖아. 좋은 좋다고 계속 얘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분이 그걸 알아요. 국민성을 알아요. 아시아 사람들이요, 좋은 좋다고 얘기해요.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은요, 내가 좋은 나만 좋은 거야. 개인주의라면 약간 개인주의가 아니잖아 우리는. 그래서 남을 배려하고 남한테 막 자꾸 좋은 걸 얘기하고 굳이 자기가 짬뽕 먹었는데 그걸 굳이 맛있다고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저도 맛있다고 미리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네트워크를 잘해요. 그런데 저 하나가 있다면 인 월드 위너스 그룹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누구를 파업하느냐가 중요해요. 지금 당장 해야 되고요. 하나는 인 코리아 한국에서 해야 돼요. 근데 그룹은 월드 위너스 그룹에서 하시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원래 했던 일은 네, 이런 일이에요. 네, 이렇게 남한테 이렇게 성교를 하고 베풀었던 사람인데 돈이 없었어. 돈은 많이 못 풀어. 못 풀었었어. 그런데 지금은 그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됐고 시크릿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게 된 행운은 정말 예뻐져요. 멋있어져요. 돈도 엄청 벌고 건강해져요. 만약에 못 풀었어. 예뻐지고 멋있어지면 건강하는 게 리스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부자는 시간작자와 경제작자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더 중요한 건 잠자는 동안 돈이 들어오면 너무 좋겠죠. 근데 그 일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그 기회에 어려움도 있고 또 그 어려움 속에 또한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크릿은 진짜 기회예요. 여러분들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인생까지도 바꿀 수 있는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스타트를 하셨다면 처음 오신 분은 그냥 이런 일이에요. 오늘 제 얘기를 들었는데 안 한다. 안 똑똑해. 그 다음에 200이 없어. 근데 200이 없으면 이거는 호화가 와서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머리가 나쁜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셔도 되는 유일한 대안이 시크릿이니까 꼭 함께 합류하셨으면 좋겠고요. 최선을 다해서 리더가 되겠습니다.